이게 문제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관절이 뻣뻣해져서 아침에 세수하고 양치를 못할 정도라고요. 일단 번복해놓은 부터 끊으시고 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쾌한 체원장입니다. 지난번에 류머티스인 척하는 알러지 질환, 가짜 류머티스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남들에게는 신기한 이야기라도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고 계신 명쾌한 패밀리들에게는 거의 상식으로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찍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서야 본론을 시작합니다. 알러지 치료를 받으시는 명쾌한 패밀리들 중에 혈청 음성, 양성 류머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거나 원인 불명의 관절통, 두통, 전신의 근육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담배, 우유나 유제품, 밀가루 단백질, 글루텐, 단 음식, 가공 음식 알러지 치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절이 붓거나 아프고 관절이 뻣뻣해져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께 제가 가급적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그 신문기사나 논문이나 어떤 자료에서도 이식재료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그 덕분에 지난번 영상에서 이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어요. 이게 뭘까요?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이식재료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어느 의학 자료에도 논문에도 이 분야의 대가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명쾌한 체원장만 혼자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젊어 보이는데요. 이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알면 뭘 안다고 남들은 못 고친다 하고 치료법도 없다는 질환을 자기 혼자 고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올린단 말입니까? 오늘 이 비밀을 먼저 공개할까요? 저는 알러지를 치료하는 한의사입니다. 그런데 알러지 치료 중에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몸에 알러지 유발물질의 정보를 넣어주고 순화를 하고 침을 놨을 뿐인데 치료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그 물질로 인한 알러지 반응을 몸이 복기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이죠. 그 음식을 먹으면 알러지 반응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 음식의 정보를 몸에 넣으니 그것에 해당하는 알러지 반응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음식을 먹고 나타나는 반응은 두리뭉실해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뾰족하게 끄집어내기는 어려운데 인체에 정보를 입력하고 나타나는 반응은 정말 날카롭게 올라옵니다. 절대 모를 수 없을 정도의 반응이 올라오는데 이게 바로 그 환자분의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제 임상의 비밀입니다. 알러지 치료를 시도한 후 치료 시간 동안에 명현현상을 관찰하면서 저는 각종의 물질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연구를 합니다만 저는 여러분의 증상을 관찰하면서 이 물질이 인체에 이런저런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미 알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 공부를 하니 성과가 빠를 수밖에 없었어요. 약 15년 전의 일인가 봅니다. 알러지 클리닉 초창기에 가지과 식물과 매운 양념 스파이스 2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하면서 특이한 반응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원장님, 가지과 식물 알러지 치료했더니 전신이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전신을 돌면서 여기저기 모든 관절이 다 쑤셔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원장님, 스파이스 2 알러지 치료하고 손가락이 띵띵 부었어요. 너무 아프고 구부러지지도 않아서 타자도 못 치고 마우스 클릭도 못 하고 손가락 깁스한 것처럼 살다 왔어요. 알러지 치료 후 나타나는 명현 반응에 시달리는 상태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원장님, 손발 무릎이 퉁퉁 부었는데 이래야 하니 어쩔 수 없어서 집 앞에 병원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스테로이드 소염제를 처방해 주더라고요. 그 약을 먹으니 증상이 좀 내려가서 겨우 출근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 스테로이드와 소염제는 자가 면역 질환 류머티스 관절염에도 처방되는 약입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관절에 부종과 강직이 있으니 원인이 어찌 되든 간에 증상 자체를 완화하기 위해서 처방을 해줬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혈액 검사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자가 면역 항체까지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증상이 있기는 있으니까 아마도 상세불명 원인의 혈청 검사 음성의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 중에서 명쾌한 체원장을 찾기 전부터 먹는 음식에 따라서 통증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원장님, 관절 통증이나 붓기, 근육통이 먹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음식이랑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서 식단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떤 검사에서도 이걸 찾아내지 못하던데 명쾌한 알러지 검사를 받고 제가 식단일기 쓰면서 알아낸 거랑 똑같아서 놀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나쁘다는 것까지는 알아냈는데 안 먹고 살자니 먹을 게 없고 먹고 살자니 아프죠.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프다는 게 그냥 조금 아픈 게 아니고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통증이거든요. 그런데 가지과 식물이나 스파이스 2 알러지를 치료하면 치료 시간 동안 관절의 통증과 염증, 관절이 뻣뻣해지는 반응이 격렬하게 올라오다가 알러지 치료에 성공하면 그 통증이 싹 사라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치료가 성공하고 나서는 먹어도 더 이상 통증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류머티스 관절염은 완치가 안 되니까 평생 관리하라는 질환인데요. 그게 그냥 음식에 대한 알러지 반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과 식물로 분류되는 식재료가 뭘까요?
가지, 감자, 토마토, 그리고 고추입니다. 그리고 매운 양념 스파이스2에는 고춧가루, 후춧가루가 들어있죠. 이 중에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먹는 식재료가 뭘까요? 고춧가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류머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자가 면역질환에서 통증과 염증, 관절 강직을 일으키는 최강의 알러겐은 바로 고춧가루입니다. 고추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로 부상했고, 솔직히 고춧가루 비빔 채소라 불려도 과할 것 없는 김치는 대한민국의 간판 음식이 됐습니다. 이게 문제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관절이 뻣뻣해져서 아침에 세수하고 양치를 못할 정도라고요. 일단 고춧가루 범벅해놓은 김치부터 끊으시고 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허, 이거 참, 도대체 고춧가루가 무슨 죄일까요? 고춧가루와 류머티스 관절염이 무슨 상관일까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중국 스촨성의 대표 음식, 마라탕을 드셔보신 일 있으실까요? 끓는 육수에 육류, 해산물 또는 채소나 버섯을 넣어 익혀먹는 중국 전통 요리를 허구어라고 하는데요. 육수는 기호에 따라서 담백하게 혹은 맵게 선택해서 요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매운 향신료를 넣어서 얼큰하게 먹는 허거를 마라 허거라고 합니다. 이것을 탕 요리로 만들면 마라탕이 됩니다. 요즘에 제법 유행하더군요. 그런데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맵고 얼얼한 맛의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들, 중국의 스촨, 꾸이저우, 무인난, 총칭 지역은 지질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습기차고 추운 지역입니다. 특히 스촨성이 가장 그렇습니다. 비와서 습하고 추운 날 다들 허리 아프고 관절이 아프다고 호소하시잖아요. 무릎이 쑤시는 걸 보니 비가 오려나, 할머니들의 단골 멘트 아닌가요? 늘 저기압인 산속에서 축축하고 춥게 살다 보면 그런 지역 사람들은 과거부터 근육통, 관절통에 시달리고 저혈압과 냉기에 몸이 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발한시키는 특징이 있는 고춧가루와 진통제 성분이 들어있는 후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게 스촨성의 대표 음식, 맵고 칼칼한 마라탕, 마라허고의 비밀입니다. 사실 혀가 느끼는 미각 중에 매운맛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고추의 매운맛은 미각이 아닌 통각으로 분류되죠. 통각은 통증에 대한 감각을 말합니다. 일단 혀가 통증을 느끼면 몸은 통증의 원인 물질을 소화하고 분해하기 위해서 위장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입맛이 떨어지는 여름에 매콤한 것이 위장과 식욕을 자극하는 거죠. 고추를 비롯한 가지과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알칼로이드는 수세기 동안 유독성 물질로 분류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듯 독성을 이용해서 약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동종요법의 원리죠. 우리 몸이 독을 중화해서 배출하려고 다양한 기능을 총동원하면 순간적으로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땀이 납니다. 독성 물질이 침투해서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판단하면 뇌는 엔돌핀이란 호르몬을 배출하죠. 엔돌핀은 진통작용을 하며 피로와 통증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이 매우면 매울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양의 엔돌핀을 분비하고 사람들은 쾌감을 느낍니다. 또 고추의 알싸한 매운맛은 피페린 성분 때문인데, 고추의 100분의 1 정도 강도이긴 하지만 고추와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맵고 얼얼한 맛을 내는 식재료가 과거에는 몸의 통증을 낮추고 관절의 혈액순환을 높이는 천연 약재로 쓰였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면 재미가 없죠. 류머티스 관절염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허점을 찌르는 질문을 해드려야 되겠죠? 아픈 사람이 어쩌다 한 번씩 밀양으로 먹으면 약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도 과량으로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다 한번 먹을 때는 고춧가루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개운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몸의 통증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높이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섭취하는 천연 진통제에 힘입어 무릎과 허리, 손목, 손가락 관절에 과부하가 걸리는데도 과로한 줄 모릅니다. 심하게 쓰면서도 그 정도가 심한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매운맛 자체는 통증입니다. 약간의 쾌감을 넘어서면 가지과 식물, 고추후추는 과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오랜 시간 반복해서 과하게 먹으면 이제는 엔돌핀을 뿜어내는 게 아니라 힘들고 지친 근육과 관절의 고통으로 뇌에 각인되게 됩니다. 그게 고춧가루 알러지가 탄생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인가 봅니다. 임상으로 겪어보니 관절염의 통증, 경직 반응, 관절의 변형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99% 고춧가루, 후춧가루 알러지, 가지과 식물 알러지가 심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전신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당연히 고춧가루 알러지가 심합니다. 통증이 아닌 증상들, 예를 들어 아토피 피부염의 피부 질환, 우울증 등의 신경계 질환, 자궁근종 등의 산부인과 질환으로 명쾌한 체온장을 찾으시는 알러지 환자분들 중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고춧가루에 알러지가 있었습니다. 고추, 후추는 우리나라 기후에 딱 맞는 양념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애용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 알러지를 중심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는 명쾌한 체온장 입장에서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고춧가루 음식을 사랑하는 한국인은 가짜 류머티스의 고위험군입니다. 맛 좋은 김치, 100% 유기농, 엄마 손맛, 알러지 세상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김치 얘기를 하니까 몇 년 전에 오셨던 한 환자분도 기억이 납니다. 오른쪽 팔이 허벅지만큼 부어오르고 관절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깁스하듯이 압박 붕대로 감고 다녔던 60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약을 먹고 마사지를 받고 각종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아서 몇 년간 그렇게 살고 계셨다고 했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고춧가루였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 물으니 아들 딸이 6인데 우리 집까지 7집에 나눠 먹으려고 김장을 담그고 나서 팔이 그렇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춧가루를 먹는 것만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김장을 하느라 고춧가루를 쥐고 버무리던 팔에도 알러지 반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추에 대한 과민 반응을 치료하니 림프의 붓기와 근육의 강직과 관절의 염증이 가라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매운맛을 사랑하는 우리 한국인들, 왜 이리도 아픈 데가 많을까요? 통증치료 클리닉, 한의원은 물론이고 통증을 치료하는 기구나 특효약도 왜 이리 많을까요?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와서 병원을 둘러보면서 많이 놀라더군요. 스파이시한 매운 양념이 별로 발달하지 않은 서양인들은 통증으로 병원에 자주 가지 않습니다. 그게 그저 치료해줄 병원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건강보험 시스템이 갖춰진 게 없어서 그럴까요? 깊이 생각해 보실 일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